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쇼핑메이트 은방담입니다. 이번에 저희 은방우 자매가 오랜만에 미소 매장에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그동안 미소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분명 계셨을 텐데, 저희가 예쁜 거 많이 담아왔으니까 오늘 눈을 크게 뜨시고 같이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미소에서도 느낀 건 진짜 다양한 컨셉이 공존하는 브랜드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희가 갔던 매장은 저렇게 메인에 블랙, 베이지, 화이트 이렇게 모노한 톤의 코디가 되어 있는데요. 출근룩으로 너무 딱이죠? 이전에 미소에서 반팔 자켓을 구매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역시 반팔 자켓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커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잘 어울렸죠? 제가 산 그 스커트 있잖아요. 그거보다 소재가 훨씬 여름 소재로 되어 있어서 저거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SPA 브랜드도 특히나 미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브랜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투턱 팬츠도 저희가 매번 아마 SPA 브랜드에서 계속 보여드렸던 슬랙스인데 입기 딱 좋은 컬러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화이트, 베이지. 그리고 이 원피스. 끈 원피스로 뭔가 심플한데 보세요, 저렇게 약간 랩처럼 돼 있고 안쪽에 화이트 배색이 있어요. 저 원피스를 보면서 되게 구조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이 굉장히 아티스틱하다. 아, 그리고 이 차콜색 스커트 좀 보세요. 소재가 그 바스락바스락 그 소재예요, 여러분. 진짜 시원한데 그 앞쪽에 트위스트 디테일이 있더라고, 꼬임 디테일이. 저 베이지랑 컬러웨이인데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입어봤거든요. 너무 예뻐요. 아까 말씀드린 반팔 자켓, 반팔 자켓 맛집입니다. 저 자켓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이렇게 얇은 끈으로 된 벨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벨트를 매면 좀 드레시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 투턱 팬츠는 앞에 보여드렸던 투턱 슬랙스에 비해서 이 팬츠가 훨씬 더 소재가 얇아요. 이 자켓도 보시면 예전에 H&M에 갔을 때도 이런 스타일의 자켓이 있었거든요. 슬랙스랑 세트로 핀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고 요즘에 딱 입기 좋죠. 그리고 이 스커트 어디서 언뜻 본 것 같죠? 자라 스커트랑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 심지어 저 백밴딩 부분이 너무 똑같아요, 그쵸? 쌍둥이인 줄. 이렇게 요즘에 앞쪽에 레터링이나 로고가 딱 들어간 이렇게 깔끔한 느낌의 니트가 브랜드마다 많이 있는데 미소에도 화이트랑 블루 컬러로 있더라고요. 근데 두께감이 약간은 도톰한 편이에요. 그 MG가 많이 있는 골지 라파티. 아, 그쵸. 이제는 라파티를 입으려면 약간 한번 생각하게 돼요. 나는 영한가? 이런 생각. 이 블루 컬러 집업 스웨터는 단추 버전도 있어요. 되게 같은 디자인인데도 여밈이 단추냐 지퍼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이렇게 블랙으로 화이트랑 블랙 코디가 생각보다 A세컨에도 전면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 미소에도 있더라고, 저런 모노한 톤이. 이 청바지 보면서 저 허벅지 찢어지면 어쩔 거냐며 제가 너무 높아서 못 입을 것 같아, 저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 옐로우 섹션이 되게 예쁘단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간 계란 노른자 컬러예요, 여러분. 알죠? 진짜 센 노란색. 저는 사실 이 벽장에서 제일 눈에 띈 거는 이 코디예요. 슬리브리스 원피스인데 그 되게 롱하거든요. 거기에 데님을 매치를 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원피스 밑에 팬츠를 매치하는 게 좀 요즘스럽게 입을 수 있다고. 여러분도 저런 코디를 눈여겨보셨다가 가디건 하나 걸쳐서 입으세요. 너무 예쁘겠죠? 제가 이 원피스는 보면서 뭐 마론 에디션이나 제이청이나 원피스 맛집 같은 데 있죠. 구조적인 원피스가 나오는 그런 브랜드의 원피스 같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입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에도 또 롱 스커트가 있죠? 아주 맥시하진 않지만 그래도 긴 기장감의 스커트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핑크 사랑하시는 분들 있죠? 핑순이 분들. 그분들은 요번에 가시면 정말 딸기우유 컬러 이런 존이 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항상 핑크핑크 뭔가 이런 올핑, 올화이트 이런 거 되게 강조하는데 올핑 귀엽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번에
저렇게 스카시, 펀칭이 되어 있는 저런 조직의 니트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핑크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앞이 오픈되는 가디건 형태의 스카시 가디건이 있고요. 확실히 바람 슝슝, 뭔지 아시죠? 바람 불면 진짜 시원한. 그 소재 자체도 되게 찰찰하고 찹찹해요. 이 바지 보세요. 엄청 시원해 보이죠? 진짜 약간 소재가 후두루둘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입기 너무 좋겠더라고요. 이런 이제 버뮤다 팬츠, 통이 넉넉한 버뮤다 팬츠는 완전 에센셜한 아이템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어깨끈이 비대칭, 그쵸? 엄청 구조적이에요. 여기는 블랙, 또 네이비, 화이트, 블루 그런 섹션인데 보세요. 이 데님 팬츠 너무 예쁘죠? 데님은 캐주얼하다, 이걸 공식을 깼죠. 저렇게 앞쪽에 재감으로 이렇게 끈이 있어서 리본으로 묶을 수 있고, 와이드하다 보니까 약간 롱치마의 끈맨 느낌이에요. 예쁘더라고요. 여성스러워요. 앞에서도 스카시 가디건 많았잖아요. 저렇게 소매 없는 버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움직여서 너무 더운데 더위 잠깐 식히고 갈게요. 요즘처럼 더울 때 에어컨이나 선풍기 말고 촉촉하게 얼굴 온도를 내리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시원해요.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아도 붙이는 순간 진짜 시원해요. 바로 패드 맛집 키노닉스의 양배추 라인 덕분인데요. 키노닉스의 양배추 패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기회로 이번에 광고까지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키노닉스의 양배추 라인의 특징은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피부에 열이 올랐을 때 선풍기, 에어컨보다 자극 없이 얼굴에 열을 내려줘서 촉촉하게 진정이 가능하고요. 쿨링과 진정에 뛰어난 양배추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즉각적으로 피부 온도 저하에 효능이 있어요. 화장 전에 무조건 각질 제거를 하는데 이 패드가 간단하면서도 부드럽게 얼굴에 각질을 제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각질 제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쓰면 화장이 진짜 찰떡으로 잘 먹는다니까요. 데일리 각질 제거가 필요하신 분들께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피부가 뜨거워지면 모공이 넓어져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 이 양배추 패드를 사용해주면 피부에 열을 낮춰주고 진정, 각질 제거, 피지 정리까지 가능해서 넓어진 모공 진정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양배추 패드를 매일 사용하면서 각질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양배추 쿨쿨 패드에는 3병 분량의 앰플이 들어있어서 패드를 사용했을 때 마찰력은 줄이고 촉촉하게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부드럽게 각질 케어가 가능해요. 패드 원단이 각질 제거를 하면서 피부에 자극을 주진 않냐고요? 비건, 생분해 기능, 오코텍스까지 인증을 받은 목화솜 순면 100% 원단이라 그런지 너무 부드러워서 피부에 자극 없이 각질 케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매일 이 패드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아마 각질 제거 효능 때문에 자주 사용하면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3세대 각질 제거 성분인 PHA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저자극으로 부드러운 각질 제거가 가능하게 만들어졌으니 안심하고 모두 사용하셔도 돼요. 패드 팁이 하나 있는데요. 얼굴에 사용하고 난 패드는 버리지 말고 각질 잘 생기는 팔꿈치나 트러블이 잘 나는 가슴, 등까지 알뜰히 사용해주면 패드 한 장으로 얼굴부터 바디케어까지 가능하답니다. 양배추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휴대가 간편해서 외출할 때나 여행 갈 때 들고 가면 너무 좋더라고요. 완전 필수템이에요. 키노닉스에는 원래 양배추 패드 앰플만 있었는데 최근에 크림이 출시되었어요. 패드랑 앰플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크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나왔더라고요. 이제 패드, 앰플, 크림까지 스킨케어 3종 세트로 쿨링부터 모공관리 스킨케어 루틴이 완성돼서 너무 좋아요. 지금은 올리브영에 패드류만 입점되어 있는데 앞으로 앰플부터 크림까지 모두 입점되면 너무 좋겠어요. 워낙 제품들을 순한 성분으로 잘 만드는 브랜드라 기초 케어로도 인기가 많고요. 한번 쓰면 계속 재구매하게 되는 단골이 많은 브랜드니까 여러분께도 키노닉스 찐 추천드려요. 6월에 키노닉스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올영 세일이 진행된다고 해요. 키노닉스 제품은 성분에 비해서 원래도 비싼 편이 아닌데 이번에 올영 세일을 진행하면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겠더라고요.
키노닉스는 패드 맛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양배추 패드 말고도 수분에 중점을 둔 아줄렘 패드, 클렌징 패드도 만나볼 수 있는데 이번 올영 세일에서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도 추가로 더 구매할 예정이랍니다. 자, 이제는 어느 쪽을 둘러보냐. 보시면 이 가방 기억나시죠? 코스에 저 몽글몽글 저 퀼팅 가방. 요 코디도 보시면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크리미한 컬러로 한 컬러로 되어 있죠? 예전에는 깔맞춤하면 막 촌스럽다고 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깔맞춤이 대세니까 여러분 좀 애매하다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한 컬러로 입으세요. 이렇게 카고 시리즈가 엄청난데 얘도 보세요. 자라에 너무 쌍둥이가 있죠? 이 원피스는 약간 사선으로 이 셔링이 잡히는 형태거든요. 굉장히 유니크하죠.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카고 스커트에도 저렇게 포켓 부분에 셔링을 잡아서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있죠. 요 스커트도 주렁주렁 포켓도 또 변형된 포켓까지 달려있어서 요즘은 저렇게 입어야죠. 밑은 좀 벙벙하고 위는 저렇게 딱 달라붙게 스커트도 저렇게 코디하니까 너무 예쁘죠? 이 원피스는 여러분 딱 아시는 그런 나일론 소재 원피스인데 하나는 블러킹 배색으로 되어 있고 블랙은 솔리드로 되어 있어서 같은 디자인인데 되게 다른 느낌이죠. 여기 또 있네요. 제가 저렇게 코디했네요. 상이 딱 붓에 밑에 벙벙하게, 그쵸? 살짝 복고복고하면서 요즘스럽죠? 요즘 워낙 Y2K잖아요, 그쵸? 이렇게 화이트 스트라이프에 저런 약간 마린 느낌도 우리가 자라에서 많이 보던 그런 느낌이죠? 올 화이트 코디를 제가 항상 추천했잖아요, 올해. 지금도 보시면 저렇게 니트도 화이트에 밑에 스커트도 올 화이트로 입은 코디 보이시죠? 오렌지가 포인트로 있는 조닝도 있는데 컬러감이 엄청 싱그럽죠? 뭔가 과즙미가 있어요, 오렌지 컬러에. 그리고 니트들이 되게 많은데 그 니트 원사는 진짜 대부분이 되게 시원한 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티셔츠보다는 니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뭔가 니트 아이템들도 많으니까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레드 체크 쪽도 살짝 우리가 자라에서도 있었잖아요, 그쵸? 트렌드는 다 같이 가니까 글로벌과 함께합니다. 확실히 미쏘는 정말 아이템 맛집이 맞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 은방울 자매가 준비한 미쏘 둘러보기 어떠셨어요? 저희도 되게 오랜만에 미쏘 매장을 가본 거라서 저희는 되게 즐겁게 쇼핑하듯이 둘러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살짝 스포하자면 다음 편에 제가 입어보기를 합니다. 이 중에 아직도 못 고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영상도 기다렸다가 입어보기 한 걸 보시고 쇼핑하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서 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